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마지막 발표를 하게 된 국민연금 채권유실장 김한국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예, 감사드립니다. 저희 국민연금 기금은 지금 2019년 7월 말 기준으로 예, 적립금 규모가 700조 원을 돌파한 거대 기금으로 성장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전체 기금융 자산의 46% 정도를 저희가 채권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 규모는 320조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 320조 원에 달하는 그 절대 규모 때문에 여기 참석하신 많은 분들 그리고 국내 채권시장 참여자들이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에 대해서 예,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첫 번째로 먼저 국민연금 기금의 현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 채권 투자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채권 부분에서 하고 있는 위탁 운용 현황에 대해서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민연금기금의 연역을 보시면 저희 이제 88년에 처음에 설치가 됐고요. 1999년에 기금운용 본부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11월이 저희 기금본부 창립 2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2006년에 저희 향후 5년까지의 자산 배분 계획을 수입하는 중기 자산 배분이 도입됐고 2018년에 저희 그 제4차 국민연금 재정 계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6월 말 기준 697조, 7월 말 기준으로 700조 원을 돌파하였습니다. 이렇게 거대 기금으로 성장한 국민연금 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 공공성, 유동성, 그리고 독립성이라는 다섯 가지 원칙 하에 엄격하게 관리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 국민연금 기금의 의사결정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먼저 기금운용위원회가 있고요. 그 위원회 산하에 실무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평가위원회 산하에 3개 전문위원회가 있습니다. 투자정책전문위원회, 그리고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그리고 성과평가보상전문위원회 3개가 있습니다. 저희 구조가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기금운용지침을 확정을 하고 그리고 중기자산 배분 계획과 연간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면 저희 기금본부에서 자금 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을 집행하는 구조입니다. 다음부터는 저희 국민연금 기금의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1년 단위 그리고 3년 단위로 저희 수익률을 나타낸 그래프고요. 보시면 2019년에는 6월 말까지는 7.19% 그리고 7월 말까지는 8.06%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설치 이후 누적으로 따지면 연평균 5.52%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수익률을 저희가 이 적립금으로 나타내면 2019년 6월 말까지는 적립금이 누적 수익금이 340조, 그리고 7월 말까지는 수익금이 346조 원입니다. 그 저희 국민연금의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면 먼저 그 전에 저희 장기 재정 추계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이게 2018년에 실시한 제4차 장기 재정 추계고요. 보시면 2020년에 저희 기금은 781조 원, 그리고 2024년에 100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30년을 거쳐서 최대 2041년 되면 저희 기금 적립 규모가 1778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구간이 2030년까지인데요. 이때까지가 저희 그 수입 보험료가 저희 연금 지급금보다 더 많은 즉 성장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동성 제약 없이 저희가 투자를 할 수 있는 기간이고요. 그래서 이 구간 저희가 위험자산 비중을 확대하고 그리고 투자 다변화를 적극 수행할 수 있는 기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올해 수립된 저희 중기 기금운용 방향이고요. 저희가 2024년까지의 중기 자산 배분 계획입니다. 보시면 위험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주식 부분 그리고 대체 투자 부분이 증가를 하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안전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채권 부분은 현재 50% 비중에서 40% 내외로 감소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 채권 내에서도 이제 해외 채권 부분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증가를 하기 때문에 국내 채권 부분은 비중이 좀 더 급격히 감소하는 것으로 예,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저희 비중이 이렇게 감소하더라도
저희 그 320존에 달하는 절대 규모 자체는 크게 변하지 않을 걸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저희가 중기자산 배분을 처음 수립했던 2006년이랑 비교하는 슬라이드입니다. 2006년 말과 비교해보면 국내 채권 비중이 78% 수준에서 2014년에는 이게 55%까지 줄고요. 현재는 45.7% 그리고 이게 2024년에는 30% 내외까지 감소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작았던 해외 주식 부분은 0.7%에서 지금 현재 20.9% 그리고 2024년에는 30% 내외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발표할 내용은 저희 국내 채권 투자 관련 내용입니다. 투자 원칙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라서 제가 넘어가고요. 밖에서 관심이 많으신 저희 국내 채권 투자 규모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국내 채권 투자 비중은 계속 감소했지만 그 절대 규모는 직접과 위탁 양쪽에서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이제 저희 국내 채권 투자 비중과 더불어서 금액을 동시에 저희가 표시했는데요. 보시면 2002년 이후에 이제 국내 채권 투자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나 아니면 2018년 때 이제 국내외 주식시장이 급락했을 때 그럴 때 저희가 상대적으로 저희 국내 채권 비중이 일시적으로 올라간 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계속 우하향하는 트렌드를 그리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채권의 절대 규모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최근에는 거의 매년 10조 원 정도씩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국내 채권의 2019년 말 그리고 2020년 말 예상 투자 비중입니다. 저희 2020년 말에는 국내 채권 비중이 대략 42% 정도로 예상이 되고요. 아까 기금운용 추계에 따르면 저희가 2020년 말에 대략 781조 원 정도 수준으로 예상되니까 비중을 대충 계산하시면 한 320조에서 330조 정도 그러니까 지금이랑 큰 차이가 없는 수준으로 유지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저희 시장 대비 비중인데요. 시장 대비 비중이 사실 계속 감소해오다가 2015년부터 약간 소폭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계속 감소하는 추세는 유지된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저희 운용 주체별 그리고 섹터별 투자 현황입니다. 저희 국내 채권 같은 경우에는 직접 운용이 87% 그리고 위탁 운용이 13%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섹터별로 보시면 국채가 42%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특수채, 회사채, 금융채 순서입니다. 저희 투자 대상별로 보면 저희가 국채가 132조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주택금융공사 MBS 27조 원, 한국은행 통한증권 18조 원, 그 다음은 LH공사 한전 순서입니다. 저희가 상위 20위까지로 해봤는데 그렇게 해도 전체적으로 공기업이 좀 많은 편입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저희 위탁운용 쪽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제 위탁운용을 하는 목적은 이제 위탁운용사의 전문성을 활용해서 수익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그리고 분산 투자를 통해서 기금 운용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저희 기금 위탁 운용 관련해서 위탁 운용 정책 등 중요한 사항은 기금 운용 위원회가 정하고 그 실행은 저희 기금 운용 본부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위탁 운용의 유형별 현황입니다. 저희 일반형 같은 저희는 이제 일반형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인 채권형 펀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장 금리 전망에 따라서 적극적인 듀레이션 전략을 구사하는 펀드입니다. 그에 비해서 상대가치형은 듀레이션 전략보다는 현선물 차익거래 또는 스프레드를 활용한 상대가치 매매 이런 걸 통해서 수익을 추구하는 유형이고 마지막으로 크레딧형은 펀드멘털을 기반으로 한 신용분석을 통해서 저희가 저평가된 종목을 발굴해서 투자하는 유형입니다. 일반형을 탑다운형이라고 본다면 크레딧형은 좀 바텀업에 가까운 유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위탁운용사 선정 절차입니다. 저희는 그 예비심사와 제안서심사, 구술심사를 거쳐서 최종 선정하게 되어 있는데 마지막 최종 선정 과정에서 제안서심사와 구술심사를 6대 4의 비중으로 선정해서 저희가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위탁운용 규모 또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위탁은 2004년에 일반형으로 시작을 했고요. 2005년에 저희가 상대가치형을 도입했고 이제 2010년에 크레딧형을 도입하면서 저희 위탁운용 규모가 급격히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저희가 그 직접운용과의 보완관계가 강화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직접운용과 위탁운용의 보완관계라는 뜻은 기금운용위원회가 정한 국내채권의 벤치마크를 위탁운용과 직접운용에서 적절히 나누어서 잘 복제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2013년에는 저희가 예비운용사제도 도입을 해서 신규 위탁운용사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예. 유형별 비중은 대략 4-3-3 정도의 비중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저희 위탁운용 운용사별 현황을 보시면 예, 대충 이렇고요. 예, 보통 상위 5개사에 조금 집중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2018년에는 저희가 3개사를 크레딧형으로 선정을 했고요. 예. 그리고 2019년 운용 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일단 2019년에는 그 4개의 예비 운용사를 저희가 정기 운용사로 선발을 해서 추가로 자금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직 2019년에는 신규 선정 계획은 아직 신규 선정이 없었는데 이 뭐 신규 선정 같은 경우에는 향후 시장 상황과 그리고 자산 배분 계획, 위탁 운용 목표 비중 등을 고려해서 저희가 결정을 계획입니다. 참고로 저희 기금위에서 정한 위탁운용 목표 비중은 10에서 14%고요. 지금 12.7% 정도 되니까 거의 뭐 기금위에서 정한 목표 비중에 거의 근접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네, 국민연금공단 김한국 채권운용실장의 채권운용전략과 재현에 대해서 발표를 들어보셨습니다.